미얀마에서 온 표웨 이민 씨는 몸을 아끼지 않고 컨테이너 집을 만듭니다. 여기서 일하고 돈 보내주며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아내 자치툰 씨도 미얀마에서 행상을 하며 힘들게 일하는데요. 남편 어깨에 짊어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대신해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아이들. 하지만 그리움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처 몰랐던 아빠의 숨겨진 모습을 마주하는데요. 이런 자매에게 찾아온 꿈같은 기회. 하지만 마음먹은 것만큼 아빠에게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자매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전라남도 함평군. 이곳은 컨테이너로 집, 사무실, 창고 등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미얀마에서 온 표웨 이민 씨의 직장이기도 하죠. 벌써 3년이 넘게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표웨 이민 씨. 그는 컨테이너 내장 작업을 맡아 단열재, 전기배선 등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어느새 기술자가 다 됐습니다. 가족만 생각하고 일하니까 그 여기서 일하고 돈 벌고 돈 보내주며 우리 딸이하고 와이프는 거기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만 생각하면 없는 힘도 솟아난다는 표웨 이민 씨. 그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컨테이너는 아빠가 하는 내장 작업을 포함해 바닥 온돌 등의 작업을 일주일에서 20일 정도 거치면 근사한 집으로 탄생이 됩니다. 요즘은 성수기라 컨테이너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약속한 날짜를 지키려면 쉴 틈이 없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불러서 나가는 표웨 이민 씨.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여기가 쳤지? 응. 한번 봐. 사장님 왜 불렀는가 네가 다 봐봐. 어? 왜 불렀는가? 이유 없이 부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응?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네. 떨어쳤어 그래. 평소에는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부쩍 표정도 어두운 표웨 이민 씨.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앞으로 저 남동산이 이번 달에 죽어서 그거 갑작스럽게 전해진 남동생의 죽음. 사람이 이렇게 사는 동안 죽기 전에 자해지가 돼요.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알았더라면 더 잘해줄 걸 그랬습니다. 멀리서 죽음을 접한 표웨 이민 씨도 힘든데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옆에서 그 힘든 시간을 같이 있어주며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이 못내 미안할 뿐입니다. 어느새 남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이 됐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날 고인을 위해 제를 지냅니다. 양곤에 사는 표웨 이민 씨의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아빠를 대신해 제를 지내기 위해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며느리 자치툰 씨와 손녀.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 28살.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어머니는 누구보다 큰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빠를 대신해 손녀 와티통이 위로합니다. 스님이 오시고 죽은 아들을 위한 제해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남편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는 남표 띠아링 씨. 자치톤 씨가 그런 동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제가 다 끝난 후 가족들이 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근처에 있는 묘를 찾았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웠기에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보낸 고인. 가족들의 슬픔이 쉽게 가시지를 않습니다. 미운 남성과 밀었다에 묘를 찾아서 다 그날 밤 아빠는 남동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동생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지금 안 돼서 그리고 동생한테서 준비해야 하고 엄마한테서 동생이 없어서 혼자 살기 좀 힘들 것 같아 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 엄마도 걱정 돼요. 일주일 후 이곳은 표혜민 씨의 가족들이 사는 양곤의 주택가입니다. 한국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 이 아이가 표혜민 씨의 첫째 딸 와티톤이고요. 환상적인 춤을 선보이는 요 아이는 둘째 나디 파파카오입니다. 엄마. 네. 정말 가수 뺨치게 잘 부르시네요. 네. 왜요? 왜 또 실수 왜 왜 유래 나 먹라? 진짜예요? 아빠 사랑해서의 아니요 아빠의 우치대 예 아니 아와 네 아쿠 바로 니아래 우자로 그래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뭐지 자 뭐 하고 있어?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뭐야? 표혜민 씨 가족들은 이 집에서 매달 한국 돈으로 약 7만 원의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데요. 여기 어머니가 미용사예요? 엄마 봐. 엄마 저와의 엄마가 안나비에다 입고 나오노. 아, 후쿠시마 저와로 애나가 베이비를 낳는다. 엄마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도미. 네. 매일 제도하는 거 하나 라켜요, 도미. 好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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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전부터 양곤에서 물건을 떼다가 고향에 가서 파는 행상 일을 해왔는데요. 내일이 장사하러 떠나는 날이라 오늘 마지막 장을 보러 가는 거죠. 드디어 물건을 살 도매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대문 같은 곳이죠.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과 품질을 꼼꼼히 체크하는 자치툰 씨. 이윤을 남길 수도 있지만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장사인데요. 그 위험 부담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자치툰 씨가 장사하는 품목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양산과 같은 패션 소품과 다양한 옷들인데요. 같은 시골 마을에 살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옷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네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옷 색깔은 다 다르기에 다양한 색깔을 준비하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중년 취향의 옷은 엄마 자치툰 씨가 젊은 취향의 옷은 큰딸 와티툰이 맡아서 고르는 것도 장사가 잘 되는 비법 중 하나라네요. 10대 소녀들이 입으면 정말 예쁘겠네요. 이렇게 보니 많이도 샀네요. 아직도 살 물건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지갑을 사러 왔네요. 그런데 와티툰이 지갑에서 눈을 못 떼네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떼도 쓰지 않네요. 와티툰의 마음을 안 엄마 자치툰 씨가 딸의 마음을 풀어주러 어디론가 갑니다. 딸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CD를 사주는 건데요. 미얀마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중 한국 드라마가 9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좋다네요. 좋아하는 드라마 CD도 얻었겠다. 와티툰 힘이 솟아납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본격적으로 짐 싸기에 돌입한 엄마와 와티툰. 지금까지 사온 물건들을 다 쏟아놓는데요. 와, 정말 많네요. 그런데 뜬금없이 나무가 보이네요. 꺼낸 물건은 다시 자루에 옮겨 담아 쳐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행상을 하는 엄마에게 짐 개수는 곧 돈과 연결되는 법. 그러기에 이렇게 수를 줄이는 거죠. 그동안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주는 자치툰 씨. 가지 말라고 떼를 쓸 법도 한데 아이들이 기특하게도 엄마를 도웁니다. 이렇게 이별이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엄마와 티툰 씨가 행상을 떠나는 날은 정해져 있어도 돌아오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물건을 다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양곤에서 고향 동네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참 먼 길이죠. 선착장에 도착하자 인부들이 짐을 날라줍니다.
인부들만 나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 덕분에 무거운 짐을 드는 수고는 줄었습니다. 익숙하게 배에 올라타 자리를 찾아가는 자칫툰 씨. 장사 미천인 다섯 개나 되는 짐을 분실할 위험이 있어 조금 비싸지만 일부러 방 쪽으로 표를 끊었습니다. 차로 가면 5시간이면 도착하는 길을 굳이 배를 8시간이나 타고 가는 자칫툰 씨. 한국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에 조금이라도 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보는 석양인데 오늘따라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떨어져 산 지가 벌써 3년째. 돈을 벌기 위해 자식과도 떨어져가며 억척스럽게 일해온 이유는 자식만은 부모가 걸어온 길을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큰딸 와티투는 저녁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상이 차려지기 무섭게 먹성 좋은 막내가 1인당 한 개씩 먹기로 나눠준 새우부터 집어먹네요. 나디파파카우의 못 말리는 새우 사랑에 할아버지가 졌네요. 개눈 감추듯 밥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유, 그렇게 맛있어.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다 먹은 막내. 할아버지가 남긴 밥까지 탐합니다. 이제는 배가 좀 부르니? 엄마가 행상을 떠난 날이면 사이좋게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는 와티툰과 나디파파카우. 막내지만 나디파파카우도 일손을 돕습니다. 참 기특하죠. 어느새 엄마 없이 맞이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잠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막내가 이겼네요. 귀여운 막내딸의 부탁을 거부할 아빠는 이 세상에 없겠죠?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가 좋은 나이네. 아야 꼬리가만 남의 집 대신하네. 남의 집 대신 뭐 다른 집 대신 또 저 표면적인 꼬리야 노래반이라마 소래 노래반 사실 대신 소래 하네 노래반이마 소래 누가비 또한 이제 무란 소자 에 내 나이가 어때서 소자 아줌마 아저씨들 소람이야. 아무도 나파 소자 왜? 소자 소자. 에 비어 비어 그날 페이스가 강 강한 거라. 그날이다 엄마 방자배 엄마가 표배 방자배 아까네. โอ้ชิชิโลวาเดอะซามชิเดมีตาตุชิเดเดตุงอะตะมีลีเนี่ยออชิเดอะไอโลเนี่ยตุงอะนีลายะเออไอตะมีลีเนี่ยออเนี่ยนีลายะตุงอะอะลูมิวอะลุดิกางกองตุลุจินเนี่ยอะลูมิวตุตะมีลีกางกองตุทาจินเนี่ยดาเมตุบะลูมิวอะรีจิมาเวอะรีลูอะรีลูบ่เนาะตุอะ아빠의 사랑을 느끼며 그렇게 잠이 듭니다. 그 시각 배 위에서 쪽잠을 자는 엄마 자치툰 씨. 그마저도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 서둘러 내리는 바람에 얼마 자지를 못했는데요. 장장 8시간 동안 배를 타고 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고향 동네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 이곳에서부터는 택시로 갈아타고 거친 비포장 도로를 가야 합니다. 행상을 하기로 결심한 후부터 이런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온 거죠. 그렇게 2시간 동안 달린 후 드디어 멈춰선 택시. 그래서 이곳에서부터는 평소에 두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옮겨야 하는데요. 개수를 줄이기 위해 꾹꾹 눌러 담은 자루짐을 오토바이 택시기사와 함께 나눠 싣고 또다시 길을 나서는 자치툰 씨. 험난한 길이지만 집에 혼자 있을 딸들 생각에 지체 없이 위험한 비포장 도로를 달립니다. 한편 이제야 눈을 뜨는 아빠 표혜이민 씨.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같이 반찬이 없는 날에는 라면이 아침 메뉴로 올라옵니다. 아, 아침밥 안 먹으면 12시까지도 우리 못 살고 배가 너무 고파니까 안 돼.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아빠. 이 라면 한 그릇을 먹고 힘이 날까 싶은데 허기를 달래며 참 맛있게도 먹습니다. 오늘은 5m 3m 5m 그걸 작업하게. 보통 컨테이너 하나를 맡아 혼자 작업하는 표예이미 씨. 그런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콘센트 자리가 빠져버린 채 벽면이 만들어진 건데요.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단숨에 찾아버립니다. 잘못하면 이거 합판 한 잔 다 빼야 돼. 예, 그래.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3년째 일하다 보니 베테랑 소리 듣는 기술자가 다 됐습니다. 한창 바쁠 시간. 할로. 누구길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을까요? 또 딸들 전화인가 봅니다. 아내 자치툰 씨였군요.
야, 너 또비 너? 비라.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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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보가오나. 아 보아. 꽃나이가만 두고면 두라. 아미아지 비지 무야. 비라. 너 알아서. 그요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는 건너래로 제가 꼬셨어요. 고이 매마이와 야비 도모나 나래 체인어가 이안디야미에 얘노가 두다게부래 체인이 뺨 맞야미에 고이데 뻬만니메도 매마 쳔마레 뻬만미메레 고이에 드미리리 뜻 디칸비바 체인단로 고이 뻬나게 뻬셴네 미다두고 바이산야마바 고이 미시데 체인마 뻬만게메레 고이 뻬나래 체인마 뻬셴나네 두 쳇단자 고이에 얀쳇데 고이에 매마 드디어 자치툰 씨가 양곤 집을 떠난 지 12시간 만에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시동생 제일을 지낸 지 일주일 후에 다시 방문한 시댁. 다행히 가족들이 슬픔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짐을 옮기네요. 자치툰 씨가 힘들게 오는 걸 잘 아는 가족들. 누구보다 동서인 난표 띠라잉 씨가 형님을 챙깁니다. 자치툰 씨가 온다고 미리 전화 연락을 받은 마을 주민들이 밀물처럼 몰려듭니다. 서둘러 물건을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하는 자치툰 씨. 이렇게 장사를 할 때마다 동서가 조수처럼 많이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주면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손님이 더 좋아한다네요. 물건을 팔아도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뭐죠? 어부 마을이라 물고기가 팔린 후에 돈을 지불한답니다.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하는 손님이 있으면 직접 옷을 입어서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어서 저녁이 되면 오토바이 배터리로 전등을 연결시켜 장사를 이어갑니다. 아침 해가 뜨자 서둘러 길을 나서는 자치툰 씨. 단골이 아닌 잘 모르는 집. 옷을 잘 팔 수 있을까요? 자치툰 씨가 사온 옷들이 마음에 드는 눈치인데요. 이때를 놓칠 리가 없죠. 안 넘어갈 수 없겠네요. 이번에도 잘 팔 수 있을까요? 호흡이 적적 맞네요.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강 건너 마을로 팔러 가려는데요. 그런데 이 배 물 위에 떠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 왜 파네요? 알레 요라 여마 옛니다 와와와 예고지노 라르 아이고 참 이놈이야 신의 요래 이봐 파네래 쇼라 파네래 만약에 가서 그래야 이래 파네래 장사 초창기 때는 남편과 함께 왔던 길 자치툰 씨 문득 남편 생각이 나나 봅니다. 한편 집에 있는 자매는 기특하게 공부를 하고 있네요. 반에서 1, 2등 하는 언니가 가르쳐줘도 공부에 영 흥미가 없어 보이는 동생.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텔레비전을 보려는 걸까요? 그치.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와티툰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사실 단순히 드라마 시청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게 참 좋구나. 한국 잘 좋구나. 드라마를 통해 한국말을 배우는 거죠. 이번에 배울 말은? 중요하나. 예. 당장 할 수 있겠냐? 그만아. 네, 그만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한국어를 배운 와티툰.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데요. 너 바보야. 어? 아 뭐야, 진짜. 나다. 귀여워. 나이도 뛰어 보도 보고 와티툰이 미얀마 천연 선크림이라 할 수 있는 타나카 나무를 돌판에 갑니다. 이 타나카 나무는 미얀마 여성의 90% 이상이 얼굴에 바릅니다. 곱게 갈아 동생 얼굴에 발라주는 와티툰. 그런데 먹성 좋은 동생이 그걸 또 못 참고 먹어버리네요. 타나카까지 곱게 바르고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바로 미얀마 최대 명절인 띤잔 축제를 즐기러 가는 건데요. 매년 4월에 새해를 맞이하는 미얀마에서는 이때가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밖으로 나와서 물을 뿌리며 띤잔 축제를 즐깁니다. 물 뿌리는 것 자체가 축복해주는 것으로 여겨서 물벼락을 맞아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게 예의랍니다. 물을 뿌리는 사람도 물을 맞는 사람도 모두가 즐거워하는 띤잔 축제. 와티툰은 아빠 엄마가 없는 집에서 어린 동생이 침울해 있을까봐 일부러 동생을 데리고 축제를 즐기러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나와서 띤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자매만 둘 뿐입니다.
아빠 표혜민 씨도 딸들이 그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이 축제를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운 가족 대신 미얀마 친구들과 띤잔 축제를 즐기며 그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가족들하고 이런 행사를 못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네, 3년 됐어요. 이제 가족들이 하고 있을 때는 우리 이렇게 딸 둘이 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 가요. 아이들이 참 많이 보고 싶겠어요. 띤잔 축제가 겹쳐진 휴일인 오늘 미얀마 친구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돼지 다리 반찬 만들게요. 요리 솜씨가 좋은 표혜이민 씨. 금세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다 같은 꿈을 안고 온 사람들. 이렇게 가끔씩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이 주말에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막 배고플 때 밥 먹고 또 자고 그러면은 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끼리서 이렇게 만나서 뭐 해든지 놀러 갔는지 그렇게 하고 같이 먹든지 해서 뭔가 좀 나요. 마음이 좀 편해서. 저녁에 일 끝내고 한 번씩 이렇게 내 눈에도 붓고 그래요. 그 형 하기 전에 와이프한테 걔가 그 불러주는 노래예요. 미얀마에서는 아내 자치툰 씨가 동서와 함께 행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돌아다닌 지 벌써 5시간이 넘었습니다. 이 집이 마지막 집이 되기를 바라보는데요. 엄마 마음에는 일단 합격. 딸들이 입어보는데요. 다행히 다 팔았습니다. 양곤에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전 자치툰 씨가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한편 양곤 집에서는 막내 나디파파카오가 벌써 30분째 망부석처럼 앉아 있습니다. 8살 나이. 엄마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아직 엄마 품이 더 많이 그리운 나이죠. 나디파파카오 단단히 삐친 모양인데요. 그런 자매 걱정에 엄마 자치툰 씨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날 밤 비아로 코리아 오토하고 레나마 네 누가 다리 보고 가야 와 담이로 비아야 정말 똥마음 이루야 안 하는 게 땀내려 잠이지 어 애연 좀 와요 어 앞에 뛰어면서 우리 어 문장에 뛰어면서 또 좀 와요 원, 투, 트림, 예! 아침 일찍부터 꽃단장하고 자매가 어디를 가는 걸까요? 뭐 코리아 가오르 아 코리아 사 클리스 라이 아미로 병원에 다시 알 거나 네 시아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한국 사람이 메리 베리 스마일 미나리 병원으로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아 너 여시 반갑습니다 나르지 여시 반갑습니다 너 한국에서 한국말로 알면 한국 사람들이 오 좋아 기분 오 한국말로 잘해 그거 한국말로 몰라면 기분은 안 좋아 머리 아파 한국 사람 한국말 못하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어 한국 드라마에서 너 나오는 거 사람들이 태양의 위에 다 싸는 거 다 나가 드라마가 히트하며 말끝마다 다나가를 붙이면 되는 군대 말투가 유행인데요. 안녕하시지 마이 마입니다. 뼈저만 터치. 안녕하시지 마입니다. 저 예쁘지 마입니다. 저 예쁘지 마입니다. 우등생답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와티툰입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공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애기고 너무 이런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웃음 잘한다 아빠를 잘 찾아갈 수 있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아빠가 있는 회사 위치도 확인합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엄마와 자매는 할머니가 계시는 라판도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 마음만은 아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이들. 이 즐거운 순간을 만끽합니다. 기분 좋은 나디 파파카우도 아빠에게 보여줄 춤을 미리 선보이는데요. 아, 그래 제도 보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래저래 중요한 보들이야 라고. 물놀이 후 와티툰이 물찌개를 들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워낙 시골이다 보니 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물을 떠와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물이 많이 흙탕물이네요. 가져가도 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건강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고 시골집에 계실 할머니 생각에 물을 다 길어놓고 갈 생각입니다. 참 착하기도 하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아이들. 너 많이 고마워. 청소 아이고 싸네.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떠나는 엄마와 자매. 과연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